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김명훈, 장원성, 차성민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재밌는 사진을 세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반면교사가 될 만한 사진들입니다. 김명훈 씨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보내셨어요. 너무너무 이쁜 강아지예요. 자, 강아지로 작품을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셔야 되는데, 한번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성님은 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제목, 즉 주제와 소재를 구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성민님, 몽상. 이분은 지금 20살인가 봐요. 그래서 사진을 몽상이라는 제목으로 20살 작품을 보냈습니다. 오늘 세 분은 마음 든든히 드시고, 탈곡을 좀 당하더라도 좋은 사진을 위한 어드바이스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에 함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강아지 참 이뻐요. 그죠? 저희도, 저희 집에도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이쁩니다. 아빠가 오면 막 꼬리 치면서 그렇게 반겨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일본서 돌아왔는데, 집안 식구들 선물을 안 사고 강아지 간식은 사왔습니다. 집안에 오면 강아지 1번, 아들 2번, 저는 말번이죠. 근데 저 역시 반겨주는 강아지에게 간식을 사왔습니다. 간식. 일본 간식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애완견이나 반려견 이런 걸 키우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보셨어요? 두 번째 사진.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는 모양이 이쁘죠? 세 번째도 이뻐요. 산타클로스처럼 저기 막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뭘 했나봐요. 네 번째 사진도 이쁘고, 다섯 번째 사진도 이쁘고, 여섯 번째 사진은 아이고 여름 뛰어오군요. 아이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죠? 일곱 번째 사진은 어디 정원에 갔었나봐요. 아이고 귀엽습니다. 그죠? 자, 사진을 보면. 8번째, 9번째, 10번째 뭐 이렇게 다 크로즈업 한 사진, 혀를 내고 있는 크로즈업 한 사진과 마지막 사진, 산보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김영훈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사실 강아지라는 게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표정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죠? 강아지, 개의 표정이 저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살아가는 것도 사람이 사는 것만큼이나 복잡하죠.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고 아플 때는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강아지를 너무 이쁘게만 찍으셨어. 이 사진은 아마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진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물론 개인이나 가족에게도 소중한 작품이어야 되죠. 소중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확장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회이거나 국가이거나 더 넓게는 전 인류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뻐, 이거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강아지가 이뻐는 공감대예요. 그죠? 공감할 수 있어요. 아, 이쁘구나. 근데 감동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사람을 구했어. 감동하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뭐 재주를 부려. 그러면 감동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찬이입니까? 이름이, 이 강아지 이름이, 그 이쁜 강아지의 가족을 위한 기록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으로 타인의 감동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이쁘게 열심히 찍었는데 이 사진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로서는 제가 리뷰를 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진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묻는다면 그것은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사진 찍으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 이쁘게 기르고 남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좀 더 전 누구나가 보아서 가슴이 와닿는 그런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강아지 이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하고 검색하시면 카카오톡에 들어오셔서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하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들 오픈 톡방으로 들어옵니다. 그 오픈 톡방에는 이미 한 500명 가까운 멤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사진을 올리십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진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영상도 보시면서 또 다른 분들이 찍는 사진을 도대체 어떻게 찍는지 그런 일반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의 실력을 거기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봐야지 아 나도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나도 이 정도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혼자서 독학하면요 그 아집에 쌓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페이스북 그룹에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 착한 띄우고 사진 띄우고 버려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착한 사진은 버려라 페이스북 그룹을 검색하시면 페이스북에서 그냥 검색하시면 나와요. 착한 사진을 버려라. 그럼 거기에도 여러분이 가입해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착한 사진을 보려라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공부를 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진 공부, 그는 상호 비교해가면서 하는 공부가 좋은 공부지 혼자 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혼자 나 돈 많이 줄 테니 나 독학, 나한테 특별 강습해줘. 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럿이 뭉쳐서 탕마하듯이 다라이에다가 감자를 넣고 그걸 막 밟으면 서로서로 으깨지잖아요. 껍데기 벗겨지고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거든요. 혼자 사면 비교할 상대가 없습니다. 비교할 상대라는 게 세계 최고의 작가들인데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가집니까? 안 가지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서로서 공부하는 장소 페이스북의 그룹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는 제가 사진집단 1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진집단 1호라고 하는 아주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많이 배출된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좀 이렇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작년 봄에 수술을 했어요. 대장암 수술을 해서 그동안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다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카카오톡방이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나 또는 페이스북 그룹에 착한 사진을 버려 들어오시면 거기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한극장 뒤 충무로 대한극장 뒤에서 내년 1월부터 강의를 시작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청강 오셔도 좋아요. 부산서도 청강 오라고 하시잖아요. 청강 와서 자신하고 잘 맞는 강의 같으면 강의 들으셔도 좋고요. 청강도 가끔씩 와서 그냥 청강 마치고 막걸리 한잔 하는 시간에 같이 앉아서 청강도 듣고 막걸리 한잔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장원성님의 둘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분은 이제 사진을 이미대로 크롭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미대로 크롭을 한다는 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크롭은 너무 처음부터 시작하면요 사진 제대로 안 됩니다. 크롭은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렇게밖에 찍을 수 없는 상황에서 좋은 사진인데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럴 때는 하는 거지 그냥 대충 찍어서 계속 잘라내고 이러면요 사진 늘지 않아요. 그죠? 크롭 하는 건 늘겠죠. 사진은 늘지 않습니다. 크롭 실력은 늘겠죠. 그죠? 저희들 사진은 저희가 찍은 사진들은 크롭을 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크롭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포맷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잘라 어딘가 자른다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잘못된 상황에서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죠? 잘못된 상황에서 기가 막힌 사진 찍잖아요. 뭔가가 들어와 있는데 피할 수가 없는 그럴 때는 크롭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은다면 크롭하기 힘들다. 근데 매장 크롭하신 것 같아요. 매장 4대3 사이즈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오징어하고 좀 멀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뒤에서 보면서 크롭을 해서 좀 가깝게 만들고. 그래서 또 이것도 둘이죠. 두 사람 뭘 하고 있습니까?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싸우는 법을 가리킵니까? 네. 이것도 두 사람. 그죠? 역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 또 그림 속에 고호와 나, 할아버지 두 사람. 그죠? 이 사진이 크롭도 중간하고, 그죠? 엄마의 손입니까? 아니면 아이와 엄마의 손입니까? 이렇게 둘이 표현되어 있고, 엄마와 아들일까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뭐 그림도 두 장, 사람도 둘, 갈매기는 셋입니까? 축구하는데 골을 차는 사람과 골키퍼의 두 사람, 그리고 저 뒤에는 다른 사람.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고 빈 그네가 하나 있고 그거를 또 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의 남녀의 뒷모습. 강아지와 사람. 저기 자전거 타고 가는 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서 15장의 사진이 끝이 납니다. 둘은 소재죠. 소재. 두 사람씩 있는 것을 찍는 소재죠. 그죠? 근데 그 두 사람으로 뭘 말하고 싶니?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 정원성 씨는 시쳇말로 존나 열심히 둘만 되면 이제 찍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든지 둘만 뭐가 있으면. 근데 그것으로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본인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5장의 사진을 보면서 불행하게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소재는 있는데 그 소재로 뭘 말하고 싶니? 그럼 둘인데 둘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와닿아야 되거든요. 설명 없이. 그죠? 그러니까 둘만 있으면 찍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이거 심심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죠? 심심하게 짝이 없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아마추어들이. 소재와 주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둘이는 둘씩 있는 것은 자신에게서는 소재지죠. 그죠? 소재가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그게 사진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뭐 둘만 있으면 찍어서 있는 사진을 모아서 보냈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 소재와 주제를 확연히 구분할 줄 아시고 그 소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주제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명확히 사진으로 말하는 훈련이 되셔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막 사진을 찍는 즐거움, 둘이 있다, 차가닥 하는 그 찍는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진을 완성해내는 즐거움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분 사진은 차성민님, 20살이 되신 차성민님이 제목은 몽상이에요. 사진이 정말 몽상스러워요. 나 참, 막 20살 좀 됐으니까 젊은인이어서 아직 사진을 해석한다든지 물건을 만든다든지 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직 미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몽상, 예. 까제 개가 나오는데 몽상. 건물, 에어컨도 나오고, 무슨 또 안테나가 있는 건물도 나오고, 아파트, 약간의 아파트와 저기 어딥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곳이죠? 그죠? 한강 옆에 건물도 보이고, 건물의 옥상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비는 아닌 것 같고, 물이 내리는 저 건너편에 사람들이 서 있고, 이것도 몽상에 들어가네요. 도시의 사진이 보이고 물 위에 반영이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물과 꽃핀 나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불빛입니까? 이거는 도쿄 타워일까요? 어디 아니면 다른 데입니까? 부산, 이건 무슨, 어디 타워입니까? 그죠? 그것도 어디, 도시를 찍은 것 같아요. 이건 어디, 일본입니까? 어디에 뒷골목을 찍었는데 되게 번화한 뒷골목이네요. 우리 차성민님의 몽상, 20살짜리의 몽상을 보고 있으면, 그냥 대나게나 찍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눈에 닥치는 대로 찍어서 자기가 보고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진을 15장을 묶어서 몽상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본 거예요. 그죠? 차라리 몽정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또 혹시, 몽정은, 뭐라 그럴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흩뿌려지는 사진의 느낌. 이렇게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몽상이라는 게, 사실 세 분의 작품이, 요즘 보내는 우리 그 착한 사진의 버려라에 죄송하지만 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다른 영상을 보면 아 내가 이 정도는 보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게 감이 설 텐데 그냥 막 싸질러서 보내는 듯한 느낌 그죠? 본인은 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본인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진을 잘 찍는 법 많이 찍어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라. 그중 가장 중요한 많이 뽑는 겁니다. 많이 보아서 자신의 안목을 높여야죠.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찍어야죠. 찍어서 여기에 무슨 재밌는 생각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면 생각해봐야죠. 사진 자체가 좋을 수 있어요. 사진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지 않고도 그 자체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진의 그 원초적 힘 때문에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렇든지 아니면 생각이 담겨서 우리를 감동시키든지 생각할 게 많든지 볼 게 많든지 그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셋 중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대충 뭐 사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그런 폼생폼사의 삶. 그래서 사진 안 됩니다. 사진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는 사진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카메라를 촥 눌리면 사진이 찍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데 간단한 것일수록 어려워요. 실제로 쉬운 것일수록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좀 더 보시고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사진을 좀 더 자기의 사진이 곧 자신이거든요. 자신의 급수를 좀 높이고 업그레이드 한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좀 찍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진 발전이 없습니다. 대충 그냥 막 그렇고 하다가 막 짐이 나도 왕년 사진 좀 찍었어 이러면서 카메라 놓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올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사진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훈련하셔가지고 또 우리 그 오픈 카카오톡 방 있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사진 올리는 사진 보세요. 대단히 실력 있는 사진 많이 올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착한 사진을 버려라 페이스북 그룹도 있습니다. 착한 사진을 버려라 페이스북 그룹. 거기도 가입하셔서 많은 분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시면서 자신과 비교해가면서 자신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사진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 같은 거, 아집 같은 거 피우지 마시고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좀 다양하게 남들 따라서 흉내내서 찍어보고 그러면서 자신과 그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